오늘은 이제 그림까지 좀 설명해 드리려니까 좀 진도를 빨리 좀 뽑겠습니다. 그림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 태계 선생의 심통성정도를 해드렸는데 유튜브에 자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그때 못했던 얘기, 그거랑 같이 보면 좋을 만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떤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거냐? 자, 그런데 좋은데 펜이? 펜. 네, 잠깐만. 펜, 천천히 써. 이게 바뀌었나요? 그대로인가요? 화이트보드에서 이렇게 바뀐 거죠? 네. 화이트보드 때 어떤 펜하고 또 달라야 돼요. 이게 좀잘안 보이실까 봐 전용 펜을 갖고 다닙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승보살의 길이라고 하는 게 특정 종교의 길로 아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제 강의 그래도 몇 편이라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감 잡으실 텐데 차라리 이게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이걸 한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냥 한마음이라고 아시는 게 좋아요. 종교를 떠난 한마음. 예. 이게 기독교로 치면 이게 한 성령이죠. 그냥 성령이죠, 성령. 성령은 어차피 하나죠. 사도 바울이 엄청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한 성령. 우리는 한 성령이다. 한 마음의 작용이다. 한 성령의 작용이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 이 전체가 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본체고, 요거는 작용일 뿐이죠. 자, 한 마음의 본체와 작용을 얘기했습니다. 자, 대승기신론 위주로 일단 얘기해 볼게요. 이걸 유교랑 맞춰 볼게요, 나중에. 자, 이 본체 안에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네, 요게 이제 형상입니다. 형상이라고 하고, 또 지난 시간에 읽었을 때는 뭐라고 했죠? 진여의 법성. 예, 진여의, 예, 또 법성. 예,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본성입니다. 유교는요, 본체를 지금 본성이라고 하고, 작용을 이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성과 감정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불교에서는 본체와 작용. 그 본체 안에는 형상이 들어있죠. 이게 진리의 형상이에요. 진여의 법성이란 말이 진리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종자가 들어있다가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육바라밀의 종자가 들어있으니까 밖으로 육바라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안에 종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왜 육근이 있을까요? 이 안에 육바라밀의 종자가 있다가 밖으로 작용하면서 육근도 나오고, 예,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오행으로 보면 오온이 돌아가고, 예, 육바라밀 관점에서 보면 육근이 돌아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안팎이 하나예요. 하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유교에서 설명을 잘한단 말이에요. 유교에서 우리 안에 오행의 원리가 들어있다가 이 오행이 밖으로 펼쳐지면, 예, 수많은 우리 우주 만물에 보이는 오행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체죠. 예, 밖으로 펼쳐진 게 작용이고. 안팎이 하나의 원리예요. 안팎이 유교에서는 일리 그럽니다. 하나의 원리. 불교로 치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일법이에요. 한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법이 이게 지금 각각인가요? 쪼개져 있는 것 같죠? 한법이에요. 한법의 본체, 한법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주는 한 진리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한 진리의 나툼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한 법계라는 걸 꿰뚫어 보신 분은 견성하신 분이고 그걸 온몸으로 소화하신 분은 부처님이에요. 우주가 하나로 굴러간다는 걸 아심. 쪼개면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쪼개면 6개. 이 6개의 조합이 무한한 조합이 나와요. 그래서 무한한 선행은 다 육바라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선적인 측면만 얘기해서 그래요. 악도 그래요. 동양의 모든 만물을 악으로 오행으로 나오죠. 악도 오행에서 나옵니다. 다. 나쁜 일이 일어나려고 해도 이 법이 있어요. 이 법을 가지고 악을 하는 겁니다. 불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악을 하려고 해도 이 6가지 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6가지 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시, 사랑하라 그러죠. 그럼 사랑 어기면 잔인함이 나오는 것도 요 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법 반대로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게, 계율 지켜라, 그럼 파괴, 계율 어겨보는 거예요. 인욕하라, 안 참아요, 분노해봐요. 정진하라, 나태해봐요. 깨어있으라, 선정하라, 난동 부려봐요, 마음을. 심란하게 써봐요. 지혜, 자명하게 하라, 어리석게 해봐요. 이게 또 악의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6가지.
그러니까 오행 결국 이 음양오행에서 안 벗어납니다. 자, 육바라밀 그러면 오행이랑 육바라밀 어떤 관계냐?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오행을 해야 되니까. 자, 수기운, 봄의 목기운 이렇게 돌죠. 불기운, 양이 극성했다가 쪼그라듭니다. 예, 이 쇠기운에서 쪼그라들고 물기운에서 확 쪼그라듭니다. 서늘한 쇠기운, 압축된, 예, 더 압축된 쪼그라든 물기운. 자, 고체인데 위로 자라는 목기운, 기체면서 위로 자라는. 자, 고체 기체죠. 요놈이 훨씬 발산력이 좋죠. 요거는 이제 쇳덩어리잖아요. 덩어리, 이건 물이죠. 액체로 더 쪼그라들어서 액체가 된다는 겁니다. 쪼그라들고 발산하고. 그렇죠? 중간이 토기운. 근데 이 재밌는 게 토기운이요. 자, 물이 나무를 낳으려면 물에서 나무가 곧장 못 나와요. 물이 땅을 얻어야 토국수, 토가 물을 이기고 목국토, 목이 나무를 누르면서 뚫고 올라옵니다. 요 극이라는 게. 물을, 그럼 토국수니까요. 흙이 물을 머금어 버려요. 물을 흙이 먹어요.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러면 물을 머금은 흙에서 목 기운이 위로 뚫고 올라옵니다. 여기 이제 제압하면서 올라와요. 기운이. 그래서 결국 토가 여기서 작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역에서 여기는 간토입니다. 간토. 양토예요. 양토. 토 중에. 자, 여기에서 또 음토가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화생토. 불은 재를 낳고 재는요. 뭉쳐서 또 쇳덩이가 돼요. 흙은. 자, 그래서 여기서 토기운이 도와줘야 돼요. 여기는 주역 8개에서는 곤토, 음토죠. 마이너스토 곤토가 있고 플러스토 양토가 여기서 작용해줘. 그래서 감, 주역 괴가요. 감, 감괴, 물에 해당되는 감, 간, 진괴, 목괴입니다. 진, 손괴, 손괴도 목괴예요. 목기운이에요. 이게 이제 양목, 음목, 음양이 다 있어요. 화괴, 리괴, 강감진선, 리, 곤, 곤괴, 태, 태금도 금이고 양 건금도 금인데 양금 은금이에요. 둘 다 금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감 간진선. 그래서 팔계를 보면 양쪽에 토가 있어요. 토가 잡아주고 있어요. 균형작용.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양토 음토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봄은 사랑, 가을은 정의. 아주 이거는 속살기입니다. 엄격한 기운. 이쪽은 살려주는 온화한 기운. 여기는 불기운, 예절. 남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표현, 불기운이라 표현이에요. 확 표현하는데, 표현하되 남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표현은 남을 잘 수용해주면서 조화를 이루는 기운. 물기운은 지혜, 정보만 갖고 있는 지혜. 토기운은, 자, 성실인데, 음토와 양토가 있어요. 양토는요, 하늘하고 만나는 토입니다. 요거는 선정에 해당되고요. 음토는 땅이 힘이 있는 거죠. 땅이 넓고 땅이 두텁게 쌓여 있는 그 힘, 그 성실함이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실로 보시면 돼요. 음적인 거고 양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 하늘이 원래 안 쉬는 거. 요걸 말하고 요거는 땅이 안 쉬는 걸 말해요. 둘 다 안 쉬는 건데 하늘은 초월적이라서 안 쉬어요. 땅은요. 이 하늘을 따라가는 형이하학적인 힘입니다. 열심히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자,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선정은 몰입이죠. 몰입. 하늘하고 하나로 통하는 거. 우주는 원래 성실해요. 안 쉬어요. 참난. 거기랑 통하는 게 지금 요 양토고 형이하학적으로 실제로 어떤 일을 안 쉬는 거. 이게 음토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럽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보시. 예. 지게. 여기는 남한테 베푸는 거. 요거는 엄격히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끊어버리는 힘. 에너지가 다릅니다. 인욕, 남 참아주고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 예, 지혜, 반야. 요거는 정보만 품고 있는 거. 자, 성실해서 요거는 정진. 쉬지 않는 거. 요거는 선정. 참나랑 하나가 돼서 깨어 있는 거. 자, 어떠세요? 오행이랑 육바람이랑 딱 만나게 돼 있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까지 연구하고 나서요. 웬만하면 질리겠다. 왜냐? 동양과, 지금 이쪽 동양과 이 극동 쪽이랑 저쪽 인도 쪽이랑 따로 연구했는데 결론이 똑같이 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웬만하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이게 똑같아요. 동양은 우리 본체 안에 오행원리 들어있다는 거고 인도는 우리 본체 안에 육바라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승귀신론 한쪽에서는 이런 유교의 경전에 잘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음양오행. 뭐 유교를 넘어선 거예요. 음양오행은 유교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음양오행 안에 이미 들어있던 논리입니다. 이게. 음양오행은 동이족들이 연구했다고 전해오죠. 연구해서 알아낸 거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DNA가 동이족 DNA라 우리가 연구 잘하게 자질은 있어요. 안 하셔서 그렇지.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니지만 연구했던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과가 있어요. 인연이. 왜냐하면 중국이 사람도 많고 성리학도 중국에서 나왔는데 왜 조선이 그렇게 성리학이 미쳤을까요? 그 인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과 인연을 따져보면 그게 동이족에서 나온 건데 동이족이 지금 제일 적통이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그 문화가 제일 고스란히 잘 전해오기가. 중국은 또 거기서 많이 그 부풀려가지고 작품 만들어낸 건 중국이 많이 만들었는데 되게 원천 기술은 이쪽이 갖고 있어요. 고조선 쪽이. 그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저는 서로의 역할을 말하는. 그것도 왜 그러냐면 동방은 우리 만주 땅은 주역에서 간방이에요. 간계는 만물을 시작시키고 끝내줘요. 끝내게 해요. 이 토가. 이 토기운이요. 만물을 시작시키고 끝내고 합니다. 역학에서 많은 거 아실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하는 정도만 역학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제가 얘기하지 않는 건 별로 여러분 공부에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도움되는 건 제가 다 얘기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갑자기 이 얘기 듣고 주역책부터 사시면 공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1페이지 읽고 혼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 얘기만 이해하세요. 왜 간방이 만물의 시작이자 만물의 끝이라고 하느냐. 한 사이클 이렇게 돌고 나서 간방에 와서 끝납니다. 그리고 새 사이클이 간방에서 시작해요. 즉 이 토가 중심이잖아요. 토가 만물의 주제자예요. 여기가 황극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간방에 와가지고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여기서 작용한다고요. 간방에 와가지고 정리가 돼서 새로 새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문명을 정리해 주는 것도 간방이고 깔끔하게 끝맺어 주는 것도 기존의 경험치를 가지고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간방이 할 일이고 이제 앞으로 새 문명은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시작하자고 새 문명의 대안을 내놓는 것도 간방이 할 일이에요. 그게 이게 달로 치면요. 여기 지금 뭐죠? 여기 이 달이 여기가 지금 춘분이고 이쪽이 동지면 그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한 번 돌았던 만물이 보세요. 싹이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다가 씨알로 남겨요. 씨알을 남겨요. 그 씨알이 다시 싹이 나는 그 계절이 지금 간방의 계절이에요. 그게 우리 만주 땅이 간방입니다. 주역에서. 그러니까 기존 문명을 정리해서 새 문명 깔끔하게 이렇게 하세요. 기존 유불선 기독교 복잡하죠. 이슬람이고 정리해서 이게 핵심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간방이 할 일이고 그게 확 부풀어지기는 진방에서예요. 진방이 중국 쪽입니다. 원천 기술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주역에 근거할 때도 동이족한테 나왔다고 써놓은 거예요. 주역에다가 모든 만물에. 그리고 공자님이 간방은 성시성종이라고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강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합치면 정성성자예요. 이 토가 정성성이에요. 그래서 정성스럽다가 에고가 하나서 없어서 정성스럽다는 선정이고요. 에고가 정성스럽다는 거는 요거라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거예요. 두 개 구분만 하자는 거예요. 다 하나로 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로 얘기하자면 이니에지 신, 이니에지 성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은 여러분의 밖으로 신뢰를 준다는 거고 성실하니까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자, 말을 늘 이루니까 자 보세요. 말만 해도 사람들한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니에지 신에서 신은 말만 해도 남이 믿어준다예요. 그러니까 성실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니에지 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니에지 성이라는 걸 아셔요. 이니에지 성, 정성.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정성껏 하자 이겁니다. 사랑, 예절, 정의, 지혜를 정성껏 하자예요. 근데 그 정성에는 하늘하고 하나 된 정성이 있고 내가 쉬지 않는 정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선정과 정진이 딱 구별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주역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왜 토만 두 개 먹나요? 나머지 들은 하나씩 먹고 토가 그렇게 중요해요. 토가 만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구공의 다예요. 자, 제가 구공이라고 한 게 우리 마음 한 마음 안에 본체가 있는데
한마음 안에 본체가 있는데 여기 와서 그러고 있죠. 한마음 안에 본체가 있는데 본체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 한마음 안에 한마음의 작용은 어디서 나왔냐? 본체에서. 본체에서 어떻게 작용이 나왔냐? 본체 안에 정보가 있거든. 본체 안에 법들이 들어있거든. 진리가 들어있거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나 안에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면 이건 불생불멸이거든요. 이 법은 영원한 거예요. 참나가 영원하면 참나 안에 들어있는 이 법도 영원해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는 말로 무생, 무생법이라고 그래요. 불생불멸의 진리를 인가한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러는데 이게 팔지보살에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바라밀의 진리를요 본체와 형상과 작용을 온전히 이해하면 팔지보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깨어 계시고 내 안에 육바라밀의 정보를 늘 담고 다닌다는 걸 알고 건드리기만 하면 그 정보를 정확하게 작용으로 펼쳐내실 수 있으면 팔지보살이에요. 간단합니다. 화엄경은 건드리면 계속 그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계속 형상화돼서 나오기만 하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기만 하면 팔지보살이에요. 요게 예수님이 말한 난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하는 경지예요. 공콕의 팔지 이상의 경지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경지가. 공자님이 종심소욕 부류구 내 마음대로 해도 법을 어기는 법이 없다. 그럼 그게 쉽게 말하면 한 팔지 경지식. 칠지 팔지 경지. 칠지는 그게 의도적인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거고 팔지는 아주 그냥 자동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어나는 현상은 같은데 얼마나 힘이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로 칠지 팔지를 구분해요. 그래서 사실은 칠지 이상은 다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칠지 이상은 의도적인 노력이 살짝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미 똑같이 현상적으로는요 육바라밀 그대로 살고 계시는 경지예요. 성인의 경지예요. 칠지 이상. 자, 이 정도 정리하셨으면 지금 화엄경의 요약도 제가 해드린 거예요. 화엄경 요약 해드렸고 불교 얘기 해드렸고 유교 얘기 해드렸어요. 이게 다 합쳐져서 결국 뭐냐 제가 얘기하는 지금 구공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구공. 구공은 뭐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공은 자, 이 공의 공이 여기 에고의 작용, 여기는 에고의 세계죠. 에고 이전에 공이 있더라. 이게 아공이었고요. 에고가 실체가 아니고 공이 나의 실체더라. 아공. 법공. 이 공에서 만물이 다 만법이 다 나왔더라. 법공. 자. 법공은 일체의 만물이 참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만 해요. 그럼 이게 뭐랑 똑같냐면 모든 거는 유전자가 결정합니다. 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구공은 뭔지 아세요? 유전자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유전자 안에 어떤 정보를 갖추고 있길래 마음법이 이렇게 돌아가는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정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아니에요. 법공이랑 둘이 아닌데 법공의 극치예요. 법공이니까 마음법이 다 참나 자리에서 나왔다 이게 법공이라면 그 법이 어떻게 참나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생겨 있길래 이런 식으로 나오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되나 이런 부분까지 실천적으로 점검해 본 겁니다. 참나와 함께 한참 살아봐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확철대오 이후 일주보살 이후 참나가 늘 내 안에 나타난 이후 한참 공부해 가셔야 돼요. 사실은 거의 무량겁을 공부하셔야 견성 이후로도 무량겁을 공부하셔야 자 원래 만겁 걸립니다. 만겁 일주보살까지 공부 진짜 안 하죠 우리가. 아무튼 만겁 걸려요. 다 해서 일무량겁이 걸려요. 어디까지냐 일지까지. 자 요거는 그냥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요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일지부터 또 일무량겁이 걸려요. 언제까지 걸릴까요? 칠지보살 되는 데까지. 그럼 여러분 지금 일주보살이 칠지 가려면요 일무량겁 플러스 일무량겁 빼기 만겁 걸려요. 저렇게 사느니 죽겠다. 막 그냥 나 열반에 들려요 하고 갑자기 여기까지 얘기 듣다 소승 학원으로 전향하실 수도 있어요. 저거 나 못 기다린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실 필요가 없는 게 소승 학원 가봤자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이면 1급밖에 안 돼요. 경지가 대승으로 치면 결국은 뭐 레벨이 그쪽 간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요. 이렇게 닦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열반이시기 때문에 지금 저 말 듣고 흔들리신다고 일주 아니에요. 일주는 저 말을 듣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본래 열반이지
무한한 세월도 본래 그냥 한순간일 뿐이지 이거 알고 계시는 게 일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저 이제 이 세월을 닦아갈 근기가 만들어져요. 일주에서. 그래서 일주가 확철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일 마쳤다는 소리 들어요. 이 정도면 1차 공부는 끝났다 이겁니다. 1차 공부가 뭐였죠? 참나가 늘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거. 참나는 원래 있었어요. 늘 자각하는 경지까지 가고 속사정까지 이해해야 돼요. 참나가 늘 내 안에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내 에고의 본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내 에고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 호감의 모든 현상은 참나의 작용이란 거를 의심 없이 인가하고 수용할 정도 돼야 일주보살입니다. 저게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 얘기 듣고도 강의 들을 때는 수용이 되다가 나가시면서 바로 또 흔들려요. 진짜 그럴까? 아직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고 수용할 때가 와요, 여러분이. 저한테 승복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승복할 때가 와요. 그때 일주보살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 못하는 단계가 와요. 이제 내 모든 삶에 이 아공 복공의 진리는 내 삶의 기본이 될 때가 와요. 지금 기본이 안 돼요. 가끔 정신 맑을 때는 그걸 취했다가 정신 흐려지면 또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 그 정신이 맑건 흐리건 술에 취했건 여러분 의식이 아무리 혼미해졌건 저게 진리란 걸 부정 못할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일주보살이신 거예요. 그냥 명상을 통해 참나만 늘 흐르다고 일주가 아니에요. 제가 제 강의 듣고 그 참나 체험하시고 다 고마운데 셀프 인가해가지고 일주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법공의 그 법공은요 그 또 검증 따로 해야 돼요. 법공의 지혜까지 갖고 있는지 여러분 삶이 늘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계시고 그 진리를 온전히 수용하고 계신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하나로 만날 때 일주보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선정과 지혜만 하나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부터 일주보살은 이제 됐고 구공을 공부하시려면 선정과 지혜를 기본으로 여섯 가지 이 근본법, 여섯 가지 근본 원리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일주까지 오는 동안 이 지혜도 점검해 봤고, 아공, 법공. 지혜는 아공, 법공까지 점검했어요. 선정도 늘 참나 안주, 참나가 늘 흘러요. 자, 이제 뭘 본격적으로 점검해야 됩니까? 남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배려하는 거, 사랑, 정의, 남한테 부당한 피해 주지 않는 거, 인욕, 상황을 진심으로 수용하는 거, 진실을 수용하는 거, 정진, 항상 쉬지 않고 양심에 최선을 다하는 거, 요것들을요, 닦으시면서 참나 안주가 이런 육바라밀이 진행되는 속에서도 참나 안주가 이어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아공, 복공 플러스 구공, 내 안에는 여섯 가지 진리가 박혀 있다는 거를 행으로 입증해 내야 돼요. 이것도 기본일 뿐이에요. 그래야 일주보살이 돼요. 그럼 일주 이후 10주까지는요, 저거를요, 더 정밀하게 입증해서 팔지보살이 되면 그냥 안에 있는 여섯 가지 종자가 밖으로 그냥 흘러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업장이 많아서 그렇게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땐 나오는데 아닐 땐 딱 막혀 있어요. 근데 기분이 좋고 나쁘건 흘러나오게 만들고 나면 여러분이 성인이 돼요, 성인. 7지부터 성인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부처라고 불릴 수 있어요, 7지부터는. 7지부터는 부처입니다. 그냥 본성. 왜냐, 그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도 하는 거고, 성자라고도 불리는 거고, 부처로도 불려요. 보살이라는 건 중생성이 있으니까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도 똑같아요. 중생성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리 그대로 사시니까 그분은 동시에 하느님인 거예요. 똑같아요, 불교도. 불성 그대로 사니까 7지부터는 부처님이에요. 불성대로 사니까. 근데 동시에 중생성을 갖고 있으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지부터는 그 전에는 그냥 보살이 준데 7지 이후는요, 보살이면서 부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7지부터는 열애라고 불러야 돼요, 원래. 화엄경에도 보시면 7지는 의도성이 있다고 해서 빼고 8지부터 화엄경에서는 열애라고 불러요. 열애의 이론이 됐다라고 불러요. 10지한테는 확실히 열애라고 하는데 8지부터는 이미 열애의 이론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보다는 열애 쪽 사람이라는, 열애라고 불릴 사람이라는 거를 화엄경에서 확실히 구분합니다. 그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바라밀이 인위지 신의 그 종자가 밖으로 온전히 나오냐 안 나오냐, 여러분 마음에서. 그것만 보면 알아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 육신으로 가려져서 그렇지 영혼만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주적으로 자기 레벨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 봉호 선생님이 말이 세신데 북극성 왔다 갔다 할 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북극성 가서 지구를 보면요 빛으로 보인대요. 근데 그 빛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이제 영성인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큰 불이 있고 어느 지역에 반딧불 같은 것들이 있고 영성을 빛의 그 강약으로 보신대요. 근데 북극성까지 비치는 빛은요 말이 조금씩 다르시긴 한데 한 95살 되면 북극성까지 비친대요. 7지 이상 좀 넉넉히 잡아 7지 이상 되는 그 빛이 정확히 하늘나라 쉽게 말하면 북극성이면요 불교에서 말하는 새 구경천이에요. 부처님들이 계신다는 거기까지 빛이 이른대요. 이게 영적인 세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 가면 북극성 없어요. 우주에 나가면 우리 지구에서 딱 그 위치에 있는 별이 있을 뿐이지 그걸 북극성이니까 거기가 영적으로 높은 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영적인 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레벨 높은 분들이 계시는 거기가 우주의 꼭대기라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동양에서는 우리 별의 꼭대기인 북극성하고 그 하나님이 사신다는 북극성을 하나로 보기도 해요. 그건 좀 구분해서 일단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연구하다 결론이 하나로 나오면 몰라도 일단은 구분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정도로 대충 소개해 드렸어요. 어떠세요? 짧은 시간에 지금 멀리 갔다 왔는데 우주 저기까지 갔다 왔습니다. 결국 북극성도 별거 없다. 북극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새 구경천에 누가 거기 가서 사느냐? 팔지 이상이 불교에서는. 우리 민족 철학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통 공안자가 거기 들어간다. 본성 다 통해서 온전히 공덕까지 완수한 사람이 거기 들어간다. 우리 안에 있는 이니지의 본성 다 구현해가지고 밖으로 보세요. 우리 민족 철학입니다. 우리 민족에서 오행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니지 신으로 보시면 돼요. 본성을 다 꿰뚫어 봐가지고 밖으로 작용해서 공덕을 완수한 사람이 성통 공안자가 하느님 계신 북극성에 들어간다. 이게 우리 민족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제대로 산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죽어서 그 빛이 이제 북극까지 비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죽어서 그 별에 간다. 인간계에 이제 안 와도 되니까 거기 간다. 근데 그분들도 다시 와요. 인류 구하려고는 와요. 불교도 똑같아요. 85살 이상은 정토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중생 구제하러 또 끝없이 와요. 그럼 그러려면 뭐하러 가나 이렇게 와요. 왜냐? 거기 가서 또 고급 정보 얻어서 와요. 인류 돕겠다고. 거기 가도 또 여러분 짬밥 높은 부처님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번에 지구 좀 가야겠다 그러면 와야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너가 좀 가라. 지구에 인연이 있는 보살이 또 지구에 다시 와서 해야 돼요. 인연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인연 많이 맺어놓으셨죠? 그럼 나중에 저기 정토 가셔도 또 여기 구하러 여기 오셔야 돼요. 거기 누구 보낼까? 그러면 여러분이 거론되겠죠. 여기 지구 출신 있는데요. 가서 또 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대승 보살도는요. 중생계를 떠난다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극락 간다 거기도 중생계예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세계라고요. 결국 사람 사는 세계에서 떠난다는 철학이 없습니다. 대승에는. 소승은요. 떠나서 열반에 든다는 발상이 있죠. 그걸 거부해버리는 게 대승인데 놀랍게도 대승, 유교, 기독교 다 그게 없어요. 중생 구제가 목표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 대종교 철학마저도 뭡니까? 목표가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하느님의 우리 아들이 인류 구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게 우리 민족 신화 아닙니까? 하느님 아들이라는 게 결국 하느님 분신인데 하느님이 분신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회장님이 자기 분신 보냈어요. 지구별 거기 살려야 된다고. 이게 기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고등 철학으로 들어가면 다 대승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열반에 들어야 된다는 발상 자체를 인도인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 좀 편하자는 생각은 해도 우주에서 열애하자는 발상은 이거 센 겁니다.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발상이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우리 동양에서 그런 건 없었죠. 어디 산에 가서 혼자 살자니 있어도 극락 가서 좋은 데 가서 살자니 있어도 우주에서 완전히 극락 가봤자
또 고민에 빠지게 돼 있어. 왜? 현상계는 고통이거든. 그러니까 극락가도 고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고통도 난 못 견디겠어. 그냥 죽어버릴래. 사라져버릴래. 이게 인도의 열반사상입니다. 아주 센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걸 보편적으로 아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인도에서 전 세계 명상을 가르쳐놔서 지금 전 세계 가도 다 막 혼재돼 있어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중생을 구제합시다. 그리고 빨리 이 우주에서 사라집시다. 그럼 구제가 먼저예요? 사라지는 게 먼저예요? 그럼 벌써 이거 선택 못 합니다. 지금 다음 생 또 태어나셔서 구제 더 하실래요? 아니면 이번 생이 마지막이신가요? 저는 좀 가겠습니다. 그런다고요. 전 열반에 들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홍익인간사상이라는 건요, 구제가 지상 목표예요. 홍익인간이 지상 목표예요. 수행을 왜 하세요? 홍익인간 하려고요. 보살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도 닦으세요? 중생 구제 하려고요. 선명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하나님 사도가 뭐 하는 겁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겁니다. 중생 구하러 어디든 가셔야 돼요. 기독교 분들 모여서 맨 노래 부르지 않나요? 주님이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막 이런 눈물 흘리시면서. 막상 가라고 하면 또 선약이 있어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대승의 마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대승 덩어리예요. 화엄경 보세요. 대승 보살경들 보세요. 다 그 내용이에요. 중생이 있는 곳 어디든 가리라. 내가 가서 그 중생들한테 모욕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그 중생 구원시키고 말겠다. 그 원들만 쭉 써 있어요. 불경에는. 너무 다른 철학입니다. 그래서 소승하고 대승은 절대 섞지 마세요. 다른 철학이에요. 그 소승은 특정 방편에서만 의미 있는 거예요. 정법은 대승입니다. 대승을 못 받아들일 사람들한테 가서 자, 보세요. 예전 그 부처님도 이해가 돼요. 예전에 인도에 정법을 못 받아들일 사람들이에요. 대승 얘기하면요. 나도 죽겠는데 무슨 육바람이래요. 내가 좀 당장 죽겠는데. 그럼 여러분 그분들한테 가서 방편으로 견성이라도 일단 하자 하는 차원에서 열반을 권할 수는 있어요. 너 지금 우주 떠나고 싶지? 그러면 방법이 있어. 몰라 하면서 자명 체크해봐. 아공 연구해봐. 우주 떠날 수 있어. 죽어라 아공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부처님이 다시 그 대승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나요? 법화경에서. 뻥이었지롱 그랬다고요. 그땐 구라였다. 그러면서 중생 탓을 해요. 니네 탓이었다. 니네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다. 어쩔 수 없이 부득이 방편을 썼다. 이제는 너네도 아공까지는 따라왔으니 이제 법공 가자. 이게 법화경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좀 더 얘기하는 거예요. 법공에서 이제 구공 가자. 이제 구공 가자. 왜냐하면 불경에 보면 결국 구공 가야 끝나요, 스토리가. 자, 아시겠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윤회를 더 하고 싶어서 대승보살들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무생법인이라는 건요, 원래 생겨난 적이 없는 불생불명의 불멸의 진리에 대한 인가예요. 이게 열반이 아니고요. 이제 대승에서는 이게 진정한 열반이죠. 무생법인을 증득해버리면 여러분은요, 뭐 열반을 들겠네 말겠네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면서 우주에 존재할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생멸이 없는 그 진리의 구현자로서 이 우주에서 영원히 기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불보살입니다. 이제. 뭐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왜? 진리대로만 살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뭐라고 외쳐요? 한 명의 중생이라도 더 사랑해라. 그 중생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그 중생을 참아주면서 그 중생을 성실하게 선으로 인도해라. 뭐 끝이 없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이게 힘든데? 그냥 열반에 들까? 이건 에고의 판단이고 에고의 소리지 참나는 절대 여러분한테 열반에 들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참나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대는 본래 열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대는 본래 열반이고 그대는 본래 진리이기 때문에 있는 진리를, 갖추고 있는 진리를, 구공을 드러내라라고. 드러내라. 작용으로도 보여라. 본체가 갖추고 있는 형상을 작용으로 드러내라는 이 얘기만 하지 절대 열반에 들어라 말하는 참나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에고의 소리예요. 에고가 이렇게 생각, 다시 태어나기 싫다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또 고생할 것 두려움, 다시 태어나면 또 감정의 아픔을 겪어야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열반에 들자는 건. 참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겪건 말건 참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참나는 뭐에도 우선순위를 둔지 아세요? 진리를 구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여러분 도와주려면 나도 같이 죽을 것 같아 죽겠는데 아내가 안에서 참나가 계속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구하라고 하죠. 참나는 지금 내가 죽는 것도 생각 안 한다니까요. 구하는 게 옳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참나는 그걸 욕심과 이게 서로 충돌이 나면서 참나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라고 이렇게 어떤 타협안이 나오는 거지 참나 자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원래? 다 살리라는 거죠. 제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들어가지 마 이렇게 양심이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못 구하면 내내 찜찜하다고요. 못 구하고 나면 찜찜하단 말이에요. 양심은 그때 구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무조건 뛰어들으라는 게 아니라 양심은 모두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한 개체만을 이해하지 않아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개체만을 배려해 주지 않는다고요. 우주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역량껏 구현하시라는 거예요. 오버하지 마시고 또. 이 얘기 듣고는 뭐 갑자기 온 우주를 위해 몸을 던지시면 여러분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에고의 성숙도가 선근이 감당할 정도로 끝없이 진리를 닦아가시는 게 본식입니다. 보살도에.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구공 공부하는 법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볼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여섯 가지 바라밀로 일지에 이르는 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본성 안에 육바라밀의 근본 종자가 들어있다는 얘기 드렸고요. 구공의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내 안에 본성에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런 진여의 법성 진리의 형상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사랑이라는 이 참나의 말씀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라고 했죠. 그게 이제 사실은 지금 여섯 가지 바라밀로 일지에 이르는 길입니다. 읽어볼게요. 아공 복공의 반야를 자명하게 인가한 뒤에. 자, 이건 일주보살이 됐다고 전제한 거예요. 일주보살이 되시면 여러분 아공 복공은 자명하게 인가합니다. 자명하게 인가했다는 건요, 의심 없이 수용한 거예요. 삶에 완전히 수용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력의 법칙을 수용하고 사시죠. 중력의 법칙 무시하시면 지금 바로 떨어져 죽어요, 우리. 그걸 수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공 복공을 내 삶에 수용하고 살아가요. 내 에고는 실체가 없다. 참나 그리고 법공. 에고를 포함한 모든 존재는 다 참나의 작용이다. 요거를 진심으로 수용하고 살아가시려면 참나 상태가 늘 흘러야 돼요. 따라서 선정은 기본이고 이런 지혜까지 갖춰진 상태, 정해쌍수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육바라밀을 닦음을 통해 육바라밀을 총체적으로 닦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닦느냐? 자, 보세요. 늘 참나가 흐르고 내면에 아공 복공에 대한 진리를 의심 없이 인가한 상태로 살아가시면 이제 육바라밀을 닦을 수밖에 없습니다. 닦고 싶건 말건. 그래도 안 닦는 분들은 계세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입견 없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한다면 나는 뭐 열반할 거야 아마 이런 난 애초에 목표가 열반이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대학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PD가 되고 싶어. PD 시험 볼 거야. 왜요? 여배우랑 어떻게 잘해보려고요. 순수한 그 일념이시더라고요. 저기 목표가 딱 하나예요. 정일하시. 제발 제가 안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만 가지고는 그 시험을 못 보시더라고요. 무섭죠. 우리 에고가 순수하게 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욕망의 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편견이 하나로 뭉쳐 있으면 견성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선입견이 약하다고 가정하면요, 선입견이 약하다가 사실은 다른 말로 선근이 두텁다예요. 육바라밀을 전생부터 알고 모르고 계속 해온 양심적인 습관이 있는 분들은 견성 이후에 보세요. 몰라를 하실 수 있고 참나, 즉 몰라하고 참나를 늘 자각하실 수 있고 자명하게 늘 아공 복공을 꿰뚫어 보시는 분들은요, 어떤 일이 닥쳐도 일단 몰라를 합니다. 지금 뭐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 만났어요. 도와줄까 말까 할 때 몰라를 한번 해봐요. 자동으로. 참나가 늘 자동으로 흐르니까 자동으로 흘러도 참나가 약해요. 그러니까 몰라를 또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자동으로 흘러도 몰라 해야 참나가 강해져요. 참나를 좀 강하게 한 다음에 또 아공 복공도 은은하게 인가해서 알고 있지만 한번 생각을 일으켜봐요. 일체가 다 본래 참나 작용 아닌가 해보면 강력해집니다. 내 안에서. 자, 은은하게 늘 있어요. 일주보살도
일주보살은 일주보살도 늘 그게 막 51%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자극하면 바로 커져요. 51%가 돼요. 고래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힘이 더 나겠죠. 그러면 보시바라밀이 이루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유혹이 누가 와서 뇌물 찔러줄 때 몰라 한 다음에 자명하게 분석했더니 돈 또한 본래 공할 뿐 하면서 돈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지게바람이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시게 돼 있어요. 원래 돼 있는데 안 해요. 사람들이 딱 앉아가지고 산에 앉아서 참나하고만 있으니 죽인다 하면서 거기 그러고만 계시면서 남의 입장도 배려 안 하고 지게도 안 지키면서 계실 수도 있다고요. 에고가 더 작동해버리면 견성은 했는데 그럼 문제아가 됩니다. 거기서 멈춰버려요. 공부가. 그래서 육바라밀이 안 닦여버려요. 육바라밀 좀 닦으세요. 그러면 그건 하근기나 하는 것들하고 말아버립니다. 아니에요. 선정하고 반야 닦는 것 같은 정성으로 그만한 정성으로 하나하나 해보셔야지 늘어요. 남의 입장 배려해보기 부당한 피해 남한테 안 줘보기 이거 안 하면요. 고승들도요. 남의 입장 배려 하나도 안 하고요. 고승이라는 사람들도 남한테 부당한 짓 하고 파괴하고 막 합니다. 근데 자기는 참나가 늘 느껴지니까 깨어서 하는 건 괜찮은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깨어서 하는 건 깨어서 벌받아요. 다 인과가 그래요. 저 모르고 있는데 그럼 모르고 맞아라 하고. 그러니까 때린 거 모르고 어떻게 맞아야 돼요. 똑같이. 아 내가 모르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너도 그럼 모르고 당해봐라. 인과가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깨어서 했어요. 그래 그럼 깨어서 맞아. 맞는 거 똑같다고요. 나 깨워서 상처를 줬다. 깨워서 맞아야죠. 이게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인도 경전들에는요. 깨워서 한 짓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도 없다라고 바가바드 기타부터 쭉 써 있어요. 깨어있는 자가 한 건요. 인과가 안 남는데요. 사람을 죽여도 그 인과가 안 남는다는 식으로 말이 교묘하게 써 있어요. 사람을 죽였다. 그래도 그 사람 참만 안 죽어. 그러니까 너 사람 죽인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 바가바드 기타에 나옵니다. 좀 황당하죠. 여러분 이런 논리가 한국에 안 퍼진 게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살인범들이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본래 공할 뿐. 이러면 살벌해집니다. 소시오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도 철학에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 많아요. 다행히 양심적인 분들이 이걸 공부하시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삐딱한 분이 공부해버리면 멀리 가버려요. 그분들은. 써 있어요. 참나는 죽일 수가 없다. 불에도 안 탄다. 물에도 안 젖는다. 그래서 너가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더라도 원래 죽인 게 없는 거다. 이게 전쟁 독려하는 내용이거든요. 바가바드 기타가. 그 전쟁에 앞두고 겁내고 있는 왕한테 그 크리슈나가 이제 마부로 환신을 나타내가지고 싸우라고 독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입니다. 인도에서는. 뭐 돌을 닦건 안 닦건 그런 내용을 듣게 돼 있어요. 다릅니다. 보살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공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주 이후의 내용을 미리 지금 얘기 들으시는 거예요. 일주 되시면 꼭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걸 미리 듣는 보람은 지금 공부할 때부터 양심 분석을 잘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좋은 선근이 돼서 나중에 일주보살 된 뒤에도 그 또라이 견성자 안 되고 제대로 된 보살이 나온다고요. 그 선근의 문제라는 게 그 전에 어떻게 양심적인 삶을 살았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아서 막 살면서 도를 얻은 게 원래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변호까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 반야방편 쌍운에 자 지금 이 일주보살은 뭘 닦는다고 그랬죠 제가 정해 쌍운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돌아가요. 자 선정바라밀 참나 안주가 돼 있죠. 지혜바라밀 아공과 법공은 다 정확히 인가했죠. 그게 쌍으로 굴러가는데 요거 정해 다 해서 결국 아공 법공 알아낸 거잖아요. 요게 반야고 반야 방편. 방편은 나머지 바라밀이요. 저 양쪽에 선정 바라밀은 양쪽에 다 중요합니다. 자 선정을 통해 반야를 얻었죠. 정해 쌍운을 통해. 그러면 이 반야를 더 심화시켜서 구공까지 나아가야 되고요. 구공의 반야를 이 실천을 통해 방편이라는 건 실천입니다. 실천을 통해 구현해내는 게 이게 다 해서 뭐냐면 결국 이게 다 해서 육바라밀 닦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야 방편 쌍운을 닦으십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말하면 정해 쌍운처럼 말하면 복해 쌍운이라 그래요. 뭐냐면
방편이라는 게 내 입장에서는 선의 실천이지만 또 남한테는 또 덕이 되고 복덕이 되고 또 나한테도 공덕이 되는 거라 이 복덕을 쌓는다는 입장에서는 이게 선의 실천이라는 입장에서는 나의 영성의 개발인데 그게 다 결국 남을 도와준 거잖아요. 이 선을 베푼 거기 때문에 복덕이 됩니다. 그래서 복덕을 쌓고 지혜를 개발하고 해서 복해쌍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야방편쌍운은 내가 진리를 얼마나 명상을 통해 알아내느냐가 포인트면 복해쌍운은 그 알아낸 진리를 가지고 얼마나 선을 실천했느냐가 포인트예요. 중생을 얼마나 구제했는가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보살도는 무조건 중생구제예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복을 쌓으셔야 됩니다. 공덕을 쌓으셔야 돼요. 그럼 이게 똑같지 않나요? 우리 민족의 성통공화는 본성을 통해라는 건 지혜고 공덕을 완수하라 하는 거는 지금 복덕이죠. 그래서 복해쌍운 해야만 하늘나라 간다 하는 내용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선의 실천이지만 내가 선을 양심을 실천하면 누군가 이득을 보겠죠. 그게 이제 계속 복덕이 쌓여가는 무량공덕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반야방편 쌍운의 구공을 얻어야 됩니다. 구공. 내 안에 육바라밀 있더라 이 말을 하실 수 있으려면 육바라밀을 잘 하고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공적영지 있더라 하는 거는 선정과 즉 명상과 반야공부, 지혜공부만 잘 되면 돼요. 그런데 육바라밀을 안 닦고서 내 안에 육바라밀 있더라라고 말하는 거는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일주보살 정도 되면 자기 안에 육바라밀 있는 거 알아요. 느껴요. 느끼는데 내가 잘 연마해서 습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직관은 있지만 그걸 인가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인가하시려면 실제로 공을 들여서 계속 하셔서 좋은 습관이 꽉 차야 돼요. 그게 그대로 이제 좋은 공덕을 짓는 터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의 실천 능력을 엄청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 실천 능력으로 실천을 실제 하시게 되면 이제 공덕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 불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안 풀어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안 하세요. 똑같은 불경을 읽고요. 이 엄청난 복덕을 지닌 참나만 깨달으면 끝입니다. 논리가 이상해져요. 견성 안에 엄청난 공덕이 있기 때문에 견성만 하면 다 끝납니다. 아니에요. 견성을 한 뒤에 엄청난 공덕을 지으셔야 돼요. 그 지을수록 정밀해지고 닦이면서 레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육바라밀을 모두 갖춘 구일체 묘상공을 자명하게 인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일체 묘상공은 뭐냐? 일체의 신묘한 형상. 자, 요겁니다. 요거. 진리의 형상이 내 안에 갇혀져 있더라. 내 참나자리, 공자리 안에 갇혀져 있더라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일체 묘상공의 인가. 자명한 인가는 어떠한 의심도 없는, 이제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인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인가는 일시적으로는 이런 기분이 드실 수 있다고요. 일주보살만 돼도 명상하다 보면 내 안에 사랑, 정의, 예절, 지혜 다 들어있구나 하는 순간인데 그 명상 끝나고 바로 또 가족이랑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버리고 사랑정의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찰나찰나 인가가 계속 되다가 이게 점점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소중히 여기세요. 잠깐 내 참나 안에 내 텅 빈 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육바라밀이 온전히 있더라 하는 거를 순간순간 자각은 해요. 근데 그게 금방금방 잊혀지고 그거는 인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자명하게 인가했다 그러면 평생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사는 거는 이제 차치하고 그랬다는 인식도 자꾸 사라져요. 한참 또 명상을 해야 아, 내 안에 사랑정이 있었지 이렇게 되면 이 텀이 길어진다고 해요. 끊기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짧아지다가 언제부턴가는 내 안에 육바라밀 있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못하고 그걸 내 삶에 그냥 기본으로 받아들일 때가 와요. 아공, 복공처럼. 그때가 구공의 인가. 그게 일지보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일지보살은요, 자동으로 자기 안에서 육바라밀이 돌아가요. 자, 일주보살은 자동으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자동으로 지혜가, 아공, 복공의 지혜가 흐릅니다. 똑같이 일지보살은
자동으로 구공의 지혜가 흐르고 자동으로 육바라밀이 복을 짓는 식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애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내 본성이 가요. 그런데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자동으로 된다는 거지. 자, 이쪽 내면에서 자동으로 육바라밀의 마음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현실화 된다는 거지. 썩 만족스럽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늘 만족스럽게 되면 팔지보살이라니까요. 자동으로 나왔는데 일처리까지 퍼펙트하게 해버린다. 그러면 팔지보살이. 근데 일지보살은 자동으로 나오긴 하는데 해보면 뭔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된다는 것만 너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불교에서요, 공부하신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동으로 된다 해서 멈춰버려요. 일지보살만 돼도 자동으로 깨어있고 자동으로 지혜가 흐른다. 여기서 멈춰버려요, 일주에서. 자동으로 되면 됐다. 일 마쳤다. 이제 한가한 도인이다. 이러면서 멈춰버려요. 아니에요. 자동으로 될 때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원래. 이게 어느 기술도 똑같아요. 여러분 좀 기술, 어디 가서 뭐 하나 작은 기술 배워도 그게 눈 감고 될 때가 자동으로 될 때죠. 눈 감고 될 때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눈 감고 된다는 것에 만족해버리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게 견성에서 멈춘 분들의 그 특징이에요. 딱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이제 뭔 일 있어도 평생 선문답만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참나가 흐른다, 자동으로 일체 유심조의 법공의 진리를 안다는 데서만 멈춰서 그것만 유의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것만 계속 확인하면서 살아가세요. 이 펜도 펜이 아니오. 이제 늘 이제 밥을 먹어도 밥이 아니오. 막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세요. 그러면 육바라밀도 그 자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맨 남한테 싫은 소리하고 아집 부리고 그러다녀요. 이 아집 또한 본래 공할 뿐 이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한데 사람들이 이상한데 도인인 것 같은데 이상한 도인. 되게 애매한 분들이 이분들이야. 저희 학당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그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당신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일주 다음엔 일지로 가셔야 돼요. 이 가는 과정을 제가 가행이라고 부른 거예요. 거기 한문으로 가로 열고 가행이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용맹정진할 때라는 거예요. 일주 이후가 진짜로 가행 정진할 때입니다. 요 관점은요, 제가 지금 취하는 일주 이상을 가행이라고 보는 관점은 티벳 불교가 이렇게 봐요. 우리 학당이 이렇게 봅니다. 기존 대승 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기존 대승 불교가요, 소승 불교를 많이 수용하면서 이론을 정리하다 보니까 소승 불교 영향이 너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되게 오해가 심합니다. 진짜 가행이는요 일지보살 이후에요. 요거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다른 데 가서 또 제 강의 듣고 막 보고 다른 불교 학자분한테 일주 이상이 가행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분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기본 이론은 아니에요. 기본 이론은 일지 직전에 하는 게 가행이라고 닦는 게 가행이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기 불교에서 그리고 소승 불교에서 그 견성 직전에 하는 게 가행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이론이 대승에 들어와가지고 정리돼 버리다 보니까 전혀 다른 이론 체계인데 그 통합돼서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까 오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제가 늘 그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티벳 불교는 정확히 저랑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게 제가 또 이제 안심했죠. 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달라이라마 존자 강의 들으시면 딱 일주 이후는 가행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 혼자만 이런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드려도 의심도 없었는데 또 그냥 가행이? 그럼 가행이 왜 우는 거죠? 이게 가행이. 근데 제가 괜히 어디 가서 이러지 마시라는 게 제 강의 중에 상당수는 제가 정한 것들이에요.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전문가들한테 얘기하시면 서로 난감해집니다. 제 이전에 막 그 유교 막 이런 대학 강의도 제 식으로 해드렸는데 또 그분은 그걸 또 대학생이었는데 가서 동양철학 강사한테 그건 아닌데요 하면서 그럼 강사 난감하고 서로 난감 그런 일이 많이 있길래 제 강의에서 이게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얘기는 못 해드리는데 요 얘기는 꼭 드릴게요. 분명히 지금
일반적인 대승불교 그 유식학 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 가행이를 이, 그 일지 직전을 가행이라고 많이 부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정해쌍문의 그 경지, 일주보살의 경지를 그냥 그 특별히 취급 안 하고 너무 초기 불교식 이론을 그대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해놓은 거니까 그대로 용어를 쓰려다 보니까 일어난 문제예요. 대승불교는 좀 다르게 정립해야 되는데 같은 용어도 예,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대승불교식으로는 일주보살이면 이미 견성한 거예요. 견성은 이미 한 거예요. 이미 아라한이에요. 가행이 따위가 아니고 초기 불교의 가행이 따위를 여기다 붙일 때가 아니고 이미 아라한 이후의 경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미 의미도 다릅니다. 다만 가행이라고 부르는 게 일주보살 이전은 자량이 미천을 쌓는 단계였다면 일주보살부터는 참나가 늘 흐르고 정해쌍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행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가행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초기 불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것만 구분하시고요. 자,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네 단계를 통해 이제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한번 대충 보실래요? 첫 번째, 구공의 체험적 이해 가능. 제가 지난 시간, 바로 지난 시간이 아니라 그 아공, 복공의 공부 단계도 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똑같은 순서입니다. 체험적 이해 가능, 체험적 이해 심화, 그 다음에 자명한 이해 가능, 자명한 이해 심화. 요 네 단계예요. 불교는 다 이 네 단계로 설명해요. 이게 초기 불교 때부터 이 논법을 써요. 그런데 저는 이 논법은 대승에 적용해도 자명해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명한 거는 살려도 돼. 찜찜하게 된 부분은 제가 과감히 바꿔서 쓸 거예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미리 한 선배들이 이미 있더라 하는 그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5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지금 제목만 읽어도 의식이 혼미해질 것 같은 그 1번, 2번, 3번, 4번 요거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구공 공부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